오늘 어디 아프신 게 있으신가요? 마사지 코리아. 어깨 쪽, 어깨 쪽, 어깨 쪽, 어깨 쪽, 발목 쪽, 발목이요? 발목은 어느 쪽인가요? 왼쪽은 또 반대, 아마 제가 몸을 뒤에서 발 짜가지고 양쪽 다? 네, 종종 아프더라고요. 네, 얼마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오른쪽 어깨 아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왼쪽이, 네. 왼쪽이 부셨다고 하셨다고요? 네. 그가 아팠는데 왼쪽이 실질적으로는 굳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왼쪽이 더 굳었다. 네. 받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그럼 왼쪽이 좀 어깨가 나아지신 것 같으신가요? 네, 좀 더 유연해진 것 같긴 해요. 유연해진 것 같긴 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도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이 오른쪽 어깨는 쑥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데 뒤쪽 어깨는 지금 잘 안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더 안 좋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아프긴 오른쪽 어깨가 아프죠? 네. 네네. 어제는 잠깐 당일치기로 좀 가운데로 잠깐 놀러 갔다가 오늘 마사지 받고 쉬고 내일까지 쉬고 출근할 생각이에요. 네. 아, 연휴였나? 어제가? 네. 뭐 토요일 월요일 날이 현충이 되니까. 네. 그럼 용인 쪽으로 언제 이사 가신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이쪽에 살았어요. 네. 저는 이제 외바 쪽이 전부 충청도 있고 충남, 공주, 북여. 그러시구나. 서울에서 태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가 쪽 억양이 약간 있어요. 충청도 억양이 살짝 있어요. 약간 느리면서. 강원도는 제가 군대를 거기서 나왔거든요. 행성? 네. 행성이요. 그리고 강원도가 거기 경치도 좋고 그렇지 않나요? 좀 그렇죠. 저는 풍광이 좀 그냥 바다 보러 가기도 하고. 네.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그 경포대? 아니, 저 이번에는 그쪽. 예전에부터 강릉이나 그런 데 많이 갔었고 이번에는 정선, 그리고 영월 그쪽? 그 정선, 영월이요? 네, 그 바닷가예요, 거기가? 바닷가 아니고 내륙 쪽, 산 많은데. 내륙 쪽인데 거기 이제 네. 그 강줄기 이렇게 좀 흐르고. 네네. 정선은 뭐 카지노가 더 유명한 것 같고. 아, 네. 네. 거기 뭐 영월 쪽 뭐 단종 뭐 거기 뭐 묘지. 네. 거기도 뭐 산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경치가 좋더라고요. 강원도 하면은 저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단양? 단양팔경? 단양팔경? 네. 단양팔경이 충북, 단양이 충북이에요? 네, 네. 충북이에요. 어차피 거의 강원도 쪽하고 경계선이 있어서 네. 아, 그 근처구나. 네. 근처일 거예요. 네. 그러면 강원도가 공기도 좋을 것 같고 사람들도 인심도 좋을 것 같고 왔다 갔다 할 때 차만 안 밀리면 괜찮은데 놀러 다니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럼 혼자 가신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신 거예요? 네. 원래 1박 할까 하다가 네네. 네. 좀 숙소도 다 찾고 미리 예약했으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당일 갔다 왔어요. 그 마사지는 좀 자주 받으시는 편이 저 여기서는 이제 3번 받으셨잖아요. 네. 다른 데서는 주로 평소에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받을 만한 기회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 보통 뭐 모기탕 같은 데 가면 세신해 주시면서 마사지 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받아보니까 뭐 그분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분은 보통 세신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지 마사지는 잘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한번 받으면 그래도 목 같은 데가 좀 아무래도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좀 뻐근한데 좀 괜찮고. 혹시 해외에서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에서는 저기밖에 없어요. 그 발 마사지. 네네. 그 아, 어디 가셨었는데요? 홍콩에서. 홍콩? 네. 근데 거기가 발 마사지밖에 없어요? 글쎄요, 그때 뭐 딱히 딴 데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발 마사지 길에 있길래 그냥 좀 많이 걸어다니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즘 거의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홍콩이. 제가 간 건 되게 또 예전이고 몇 년이 한 18년 된 것 같아. 홍콩이 한창 그 피크였을 때가 한 그 정도 됐을 텐데 18년 됐을 때 그때 뭐 거의 사람들이 하도 집이 작아가지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막 닭장 같은 데서 살고 막
에어컨 쐴 데가 없어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막 그런 기사를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집값도 뭐 엄청 네. 비싸다고 하고. 네. 그럼 거기 뭐 물가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러면은. 네, 그렇죠. 물가도 비싸데 거기 왜 가신 거예요? 아, 저 그때 네. 홍콩을 목적지로 네. 간 게 아니고 네. 그냥 비행기도 좀 싼 거 끊었다 네. 보니까 경유해서 가는 게 싸잖아요. 네. 그때 홍콩 경유해서 갔었는데. 아, 그럼 홍콩 경유에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홍콩 경유해서 그때 독일 쪽으로 네. 갔었는데 네. 그때 마침 홍콩에서 네. 비행기 내리고 네. 그 다음 비행기 탈 때까지 한 13-14시간 이렇게 텀이 있어가지고 네, 네. 시내 쪽을 나와가지고 좀 돌아다니다 좀 많이 걸어다니다가 발 마사지 받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게 진짜 알짜일 것 같아요. 잠깐 경유해서 한 몇 시간만 봐도 그 나라 다 보는 거거든요. 네, 홍콩은 좀 작아서 네. 뭐 하루 1박 2일만 있어도 그 나라를 다 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잠깐 딱 들려서 가면은 벌써 두 나라 간 거거든요. 그럼 독일은 어떻게 가신 거예요? 직장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휴가 때 네. 그것도 여행으로? 네, 여행으로 간 거예요. 몇 달 못 가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오래 가셨어요? 오래 있었던 거예요? 또 가족끼리 가신 거예요? 네. 근데 막상 또 뭐 네. 경유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독일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 아니 저는 파리를 갔는데 이왕 간 김에 여러 나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3개월이 짱 간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난데 안 나가시고. 네. 거기 딱 가니까 이제 호스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각국에서 여행객들 다 오거든요. 네. 네. 근데 걔네들은 보니까 파리에 이틀 이상 있는 데들 없더라고요. 와서 1박 2일 하고 다 그 다음 이 나라 가고 이 나라 가고 이 나라 가고 이 나라 가고 해서 여러 나라를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고생일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도 엄청 길죠. 근데 뭐, 네. 또 막상 또 다니다 보면 또 끝날 때쯤 아쉬운 거 있잖아요. 네. 그 나라는 막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예? 뭐 나무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예. 거기는 평지에 숲이 있어가지고 나무가 많고 가지고 예. 우리나라하고 좀 그런 건 많이 다르구나. 근데 그리고, 지금 공기는 깨끗하지 우리나라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예. 고속도로 예. 잘 돼 있고 차 소음 막 이런 거 별로 없고 조용할 것 같아요. 관광지 위주로 좀 돌아다녔기 예. 때문에 예. 마찬가지 어디가나 시끄럽죠. 관광지는 그냥 예. 진짜 조용한 데 찾으려면 좀 예. 사람들 좀 덜 다니는데 한적한 데 가야 되는데. 예. 그럼 거기 독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예요? 각 지역마다 뭐 파리하면 루브르 박물관 뭐. 네 그렇잖아요. 거기는 괜찮게 봤던 게 휘센에 뭐 무슨 성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네. 뭐 디즈니 뭐 이렇게 처음에 네. 뭐 시작할 때 뭐 성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네. 거기서 따온 거라고 하던데 네. 거기 괜찮았고 네. 그다음에 뭐 그 미네네 그 박물관 네. BMW 박물관 그런데 네. 그런 데 좀 괜찮았고. 뭐 베를린이나 거기까지는 좀 못 가봤고요. 네. 네. 근데 특별히 독일로 정한 이유, 독일로 조금 하시는 아니 그 아니고 그때 친구가 거기 네.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서 네, 네. 거기서 가가지고 거기서 네. 1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독일 그냥 차 빌려가지고 그냥 네. 그쪽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 독일 사람들은 영어를 엄청 잘하죠. 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 대체적으로 잘하는 편이죠. 아 그 저는 이제 그 프랑스 가느라고 공부를 한국에서 한 6개월 혼자 공부를 하고 독학으로 프랑스어요? 네, 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도 두 달인가 다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친구 만나가지고 언어 교환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불어를 안 쓰는 거예요. 다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예전에 좀 프랑스 사람들 네. 영어 많이 안 하고 프랑스어 하는 걸 선호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영어 쓰면 기분 나빠한다 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내가 처음부터 영어 쓰지도 않았어. 그냥 불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면서 영어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외국이니까 또 그래도 네. 되겠죠. 걔네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프랑스 사람이 옛날에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네. 웬만하면 이제 불어로 얘기 안 하면 못 들은 척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